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친구랑 즉흥으로 대마도에 왔습니다. 대마도에 먹방을 찍으러 왔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 한 가지 이유는 편의점 단골을 먹기 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라멘을 먹으러 갈 거예요. 이케이 라멘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대마도에서 가장 맛있는 집이라고 합니다. 차슈 라멘. 이거는 참깨, 매운 참깨 라멘입니다. 계란이 진짜 맛있어. 먹네? 여러분, 이케이 라멘 다 먹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케이 라멘은 조금 아쉬웠어. 일본 라멘 치고는 너무 담백했고 면이 너무 푹 익었어. 근데 그거는 우리가 촬영 준비하느라고 그랬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근데 맛계란이 진짜 제일 맛있으니까 맛계란을 꼭 시키도록 하세요. 그리고 참깨라면 추천. 지금 갑자기 비가 와서 쇼핑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즈하라라는 곳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너무너무 먹고 싶었던 단골을 샀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과연 맛있을지. 정말 몰골이 축제하죠. 내가 원하던 맛이야. 무슨 맛나? 떡은 진짜 엄청 부드럽고 조청에다 간장 타가지고 달콤, 엄청 살짝 짭조름. 너 먹어봐. 맛있어. 맛있어? 너 스타일이야? 맛있네. 패밀리 마트에는 이거 단고 맛은 안 팔고 간장 맛은 안 팔고 팥 맛만 팔았어요. 근데 저기 마츠모토 키요시 갔더니 이거 있어가지고 이거 샀어. 맛있어. 신나. 아이스크림도 샀습니다. 이거 저번 오사카 여행 영상에서도 나왔는데 진짜 특이하고 진짜 맛있어요. 약간 구슬 아이스크림 느낌인데 짱이야. 이거 완전 신기해. 짱이야. 좀 익었어. 어때? 표현해봐. 맛있어. 이게 약간 스크류바 같이 바깥에가 한 겹 쌓여 있거든. 근데 콜라코 맛이야. 포도 맛이라서. 많다. 완전 맛있어. 이거 얼마야? 몰라. 맛있다. 엄청 맛있다. 꼭 한번 드셔보십시오. 오오. 아하. 또 고자이만. 이거 신기하죠? 다다미 빵. 신기방기 다다미. 와, 신기방기하죠? 여기가 1박에 2인 기준으로 8만 원 정도? 근데 솔직히 싼 건 아니. 싼 건가? 비싼 건가? 모르겠다.
난 근데 다다미 방이 자고 싶었어. 보름달. 오, 맛있겠다. 카레. 일본 카레. 뭐지? 오야스미나 사이? 아닌가? 오야스미나 사이? 이타다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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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하나 더 있지 마세요. 일본 카레 좋아해? 이뻐. 싫어하진 않아. 근데. 하이. 짠데 맛있다. 진짜 짠. 엄청 쪼그매서 먹어요. 엄청 찐해. 맛있어. 맛있다. 커다랗다. 와, 맛있다. 진짜 부드럽다. 대박. 엄청 어중쿵해. 그래서 자세히 정면을 보여주겠어. 와, 진짜 대박이다. 나도 나올 줄 알았어. 말 진짜 두꺼워. 엄청 뜨거울 것 같아. 잘 먹었다. 완전 꼬사버렸다. 꼬사버렸다. 밥 먹고 또 뭘 사와서 먹고 있어. 프랭크 맛입니다. 이런 걸 샀어요. 예상하는 맛인데 아이스크림이 조금 더 맛있어. 이 안에 이렇게 초코도 들어있고. 너 여기 먹어. 맛있지? 야, 이 과자 부분 먹어봐. 맛있어? 새우깡 맛 나. 어, 진짜? 와, 너무 이상해. 아니, 그렇지 않아? 뭔가 이상한, 신기하지 않아? 새우깡 맛. 그래, 뭔가 새우깡, 뭔가 그런 비린 같은 맛 나지.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 날입니다. 빵을 사가지고 갈 거예요? 야스, 야스. 자전거를 오. 빌려서 갈 겁니다. 생일이라서 많다. 대박, 좋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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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야, 대박. 이거 맛있겠다, 이거. 다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우와,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 종류가. 우와! 바다다. 아, 진짜 완전 반짝반짝. 그니까 대박이다. 맛 맞나? 양상추가 좋아했어. 양배추 맛있다. 이건 야끼소바빵. 맛있어. 맛있네. 싱거워. 정체가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폭신한 신기한 빵이. 오! 뭐가 겉에 듬뿍 발라져 있어. 설탕 같아. 버터랑 설탕이랑 합친 건가? 모르겠네. 맛있어. 고다라워. 겉에 설탕이 막 씹혀. 나 좋아하는 밀크티.
이거는 돈가스 샌드위치 같아요. 한 입에 먹어. 여기까지? 너무 너무 빵이야 이거. 전체적으로 삼삼한 맛이네 여기 빵은. 과자도 있어 우리 어제 산 거. 맛있네. 괜찮은데? 집에서 만들어 먹는. 그리고 간장 단고는 안 팔길래 팥단고를 샀습니다. 그냥 팥떡 맛이지. 팥떡 맛. 그냥이 더 좋아 나는 간장 단고가. 한 입 더 할래? 어제 거기 밸류 마트에서 산 거입니다. 이거는 오늘 휘정이가 찐빵 같은 것을 골랐습니다. 한번 뜯어보시죠. 냄새. 쑥 냄새. 아, 역시. 찐빵이 먹고 싶었니? 잡사바. 찐빵이야. 단거 먹다 먹으니까 그만 먹고 싶다. 그니까. 팥을 너무 많이 섭취했어. 초코 프레이크. 콘프레이크를 부셔가지고 초코에다가 돌돌 굴린 것 같은 느낌? 맛있어! 딱 내가 원하던 느낌이야. 나도 줘. 맛있어! 빠삭빠삭해. 응, 맛있네. 이거는? 이것 좀 먹어봐? 먹어보자. 오! 많이 들었네. 뜯어. 뜯어줄게. 오, 한 개가 그렇게 덜렁들었구나. 응. 초코하임을 다시 초코에다 묻힌 맛. 이게 뭐. 맛있어. 근데 난 이게 더 맛있어. 응. 여기는 스시 국보로 스미치라는 곳입니다. 이거는 뭘까? 약간 간장 조림? 조림? 이거는 엄청 따뜻한 계란 같아. 먹어봐. 먹어보자. 내가 먹어본 장어 초밥 중 가장 맛있어. 대박이야. 부드럽네. 엄청 부드러운데? 진짜 부드럽다. 이거 진짜 부드러워. 진짜 부드럽다. 그치?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지? 나 이렇게 힐날 생선이 부드러운 거 처음 봤어. 맛있겠다. 장어덮밥이 너무 맛있다. 맛있어?